16개 지역 MBC와 9개 지역 민방위, 지상파에서는 최초로 마련한 대선 후보들의 특별 대담, 지방자치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오늘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순서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1년이 넘었는데 거의 모든 지방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은 이제 시대 정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과 사람이 함께 같이 가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가는 이런 리더십의 철학과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 특히 주민 삶에 기초한 아래로부터의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70년 성장제일주의와 35년 양당 정치를 깨고 탈탄소와 녹색 대전환을 통해서 지방의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환의 시기에는 그 자체로서 지역 분권 시스템이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 녹색 경제는 지역 친화적이고 일자리 친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당 정치와 수도권 집중의 최대 피해자가 지방과 청년이라면서 지역의 녹색 산업 기반을 만들고 인재 양성과 대학 육성 등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에 집중적으로 R&D 투자를 하고 거기서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그런 청년들이 지역의 녹색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재정 자립보다 더 중요한 지방 정부의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 꼬리표를 달지 않은 교부금을 확대해야 하고 지방 분권 개헌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통해서 지방의 자기 결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후보는 차기 대통령은 소멸 위기인 지방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자신은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녹색 복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그들의 삶터는 어디냐? 지역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서 살더라도 동등한 삶이 보장되는 그런 삶의 공간에 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